탄화수소 1노르말 루베가 완전 연소할 때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CmHn을 태우니까, 그죠? M 플러스 4분의 NO2, 그죠? O2에다가 MCO2, 그죠? 더하기 2분의 NH2. 자, 이와 같이 탄화수소를 연소시켰을 때 이와 같은 공식으로 유도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면 A0를 의미합니다. A0는 공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고 있는 0.21%분의 O0. 이것은 우리가 이론 산소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밑줄을 칩니다. 탄화수소 1노르말루베,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론 산소량은 X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론 공기량은 노르말루베 퍼 노르말루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모에 나와 있는 것은 공기 연료의 노르말루베를 의미하는 것이고 분자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론 공기량의 최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제곱미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요 밑줄 친 부분을 세제곱미터로 바꾸니까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M 더하기 4분의 NO에다가, 그죠? 곱하기 22.4.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22.4, 22.4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X라고 하면 M 더하기 4분의 NO. 자, 요게 우리가 X 값이 되겠다. 그죠? 요게 X 값이 뭐다 말입니까? 결국 이 X가 이론 산소량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0 이꼴은 0.21분의, 그죠? M 더하기 4분의 N 값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나누기 0.21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4.761M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적게 되면 0.21분의 M, 그죠? 0.21분의 M 더하기 0.21분의 4분의 N,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1 나누기 0.21 하게 되면 4.761 M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4 나누기 0.21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1.19, 그죠? 1.19에다가 N 값이 되겠다. 이러한 결론적으로 이론 공기량 A0는 이와 같은 값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2번을 이렇게 해결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LPG 공급 방식에서 공기를 혼합하는, 공기를 혼합하는 목적을 세 가지를 적어라. 공기를 혼합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재액화를 방지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재액화 방지. 재액화 방지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겠다. 그죠? 발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연소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겠다. 연소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다. 그죠? 발열량 조절. 그죠? 재액화 방지, 발열량 조절, 연소 효율 증대. 그 다음에 누설 시 우리가 손실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누설 시 손실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누설 시 손실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할 때 많이 우리가 다뤄봤던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아세틸렌 프로판, 메탄, 수소의 위험도를 구하고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쓰시오. 자, 그러면은 C2H2, C2H2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는 2.5에서 81%. 폭발 범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C3H8개 프로판은 2.1에서 9.5%. 그죠? 2.1에서 9.5%. CH4 메탄 같은 경우는 5에서 15%. 매 5시오, 퍼 둘이 구요. 자, H 같은 경우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4에서 75%.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험도를 계산하니까 위험도를 우리가 위험도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해저드, 그죠? L분의 U-L이 된다. 그죠? L분의 U-L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L이라고 하면 LFL, 폭발 하한값.
U라고 하면 UFL, 폭발 상한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도, H의 위험도를 계산 한번 해보니까 2.5분의 81-2.5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H의 위험도라고 하면 2.1분의 9.5-2.1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5-5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H이퀄은 4분의 75-4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험도,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위험도다 이 말이겠죠. 그죠? 위험도 그 값이, 이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5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폭발 범위는 이미 우리가 중요한 가스들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은 가스들은 중요한 가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폭발 범위를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